입금했어. 선 봐. 아싸. 에이, 사장님. 꽈배기 오소리예요. 지금 바로 돈 보낼 테니까 물건 보내주세요. 아, 어제 제가 찜한 것들이요. 바로 보내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번 주 물량은 확보했고. 그럼 다음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볼까? 여기요. 아, 양지 부두? 네. 아, 꽈배기 대표 오솔입니다. 아, 양지 푸드 본부장 최무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요. 무이씨에는 좋겠다. 응? 무이씨가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무슨요? 저 애인 없어요. 없어요? 네. 없구나. 아니 그럼 소리 씨 애인 있어요?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요, 제 애인은 돈 없어서 이런 거 못 사줘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날씬해요. 못 얻어먹어서. 애인도 있으면서 오늘 여긴 왜 나온 거예요? 아, 급전이 필요해서 신용을 썼더니 그쪽에서 조건을 달잖아요. 무이 씨야 선보라고. 일종의 담보인 셈이죠. 그럼 제가 담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뭐 일종의 정기적금이랄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나왔다고요. 아, 잘 얻어먹었어요. 고맙다는 답례로 제가 특별히 무이 씨한테 큰 혜택을 주고 싶은데. 혜택이요? 뭔데요? 꽈배기 최고 등급인 SVIP 등급으로 모실게요. 7% 할인 쿠폰에 포인트 2배? 적립금까지. 아, 그럼 제가 좀 바빠서 먼저 일어날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뭐야 저 또라이인. 양지푸드 최 회장님 손자하고 지금 선 보는 중이야. 응? 어,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돈 구했어. 사람 뽑자. 장비도 드리고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해. 소리야. 응? 그만하자. 뭘 그만해? 꽈배기. 꽈배기 그만하자고. 뭔 소리야. 그만하자고, 우리 사업. 아, 이래서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 돈 없으니까 멸붙이 되는 거 봐. 삶이 작아진다고. 이게 다 못 먹어서 그래. 좀 구했다니까? 자, 내가 거기 사줄게. 소리야. 아, 거기 사준다고. 힘내. 뭐해, 빨리 와.
멍충이, 얼간이, 이 맹추를 어쩜 좋아? 여기 있어. 희옥이랑 무슨 사이예요? 오빠한테 희옥이는 뭐냐고요? 뭐긴. 예. 보면 몰라? 친한 동생, 동생. 친한 동생? 그래. 미자 너처럼 친한 동생이지. 희옥이도. 그게 다예요? 아, 왜 그래? 아,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먹고 있는데 왜 희옥이 주냐고요? 어? 뭘? 내 앞에 있는 멜론 왜 희옥이 앞에 놓냐고요? 예. 그래. 미안하다. 몰랐어.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네 앞에 있는 거나 먹어. 남의 음식 탐하지 말고. 뭐?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왜 이래? 저기 미자야, 내가 저 죽을 죄를 졌다. 이거 먹어. 어, 미자. 자, 자. 아니,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올게. 아이고, 참. 먹고 싶은 사람이 갖다 먹으라고 그래. 미자야.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지가 무슨 공주인 줄 알아. 야. 왜? 야, 진짜 니네들 왜 그러니? 아, 지금. 어? 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떨어졌어. 어, 그래. 술 내가 갖고 올게. 어, 그래. 자. 새삼 깨달은 건데 잘 먹어야겠더라고. 잘 먹어야 몸 건강해지고, 몸 건강해야 마음 건강해지고, 그럼 자신감이라는 게 덩달아 따라오더라고. 그동안 내가 무심했지. 미안해. 앞으로는 종종 고기 사줄게. 입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빨리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야. 손실 더 커지기 전에.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그럼 계속 이렇게 가? 자고려 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너나 나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끝내자. 그러자. 싫은데? 애초에 네 말 듣는 게 아니었어. 오빠! 정리하자. 내가 폐업신 거 할게. 갑자기 왜 이래? 어차피 너 니네 아버지 회사 들어갈 거잖아. 네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잖아. 누가? 내가?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렇게 될 거야. 그래. 나 때문에 좋은 회사 때려치고 왔는데 이렇게 개털 만들어서 미안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어제까지 인력 충원하자 해놓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혹시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그래! 하루 오빠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실리콘밸리 구들에서. 그러니까 오솔이,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이제 하루 오빠 와줘. 어? 네 야망을 위해서 하루 오빠를 희생양 삼지 말라고 이 기집애야. 뭐라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너 후계 자리 물려받으려고 창업한 거잖아. 뭐? 뭔가 보여주고 싶겠지. 어리다고 여자라고 얕보지 마라. 나 이래봬도 창업도 해본 사람이다. 이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창업한 거잖아. 아니야? 이나야, 넌 빠져. 내가 왜? 너도 어메는 창업 멤버인데? 그래, 나 그러려고 창업했어. 그럼 안 돼? 근데 날개 한번 못 달아보고 쫑을 내자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맘이긴? 하루 오빠 맘이지? 하루 오빠가 네 종이니? 가만 있어 좀. 오빠도 좀 말 좀 해. 오빠가 자꾸 이러니까 목소리 저게 갈수록 얼굴이 무쇠 뺀대잖아.
야, 계산은! 허구가 미쳤냐? 폐업하자 인간들한테 고기를 사주게? 아, 나 더러워서. 걱정 마, 오빠. 나 고깃값 있어.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응, 먹자, 먹자. 먹어. 아, 놀래라. 우린 무슨 사이야? 아, 진짜 니들 왜들 그래? 나 무슨 저 세상 보내려고 작정했어? 뭐? 친한 동생? 아,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 사랑하는 여자라 그래? 그리고 너 아까 거기서 왜 그랬니? 아, 그러다가 들키려다면 어쩌려고. 나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잖아. 오키랑 뚝배기 된장이면 우린 뭐냐고. 우린 뭐냐고. 그야... 숯불 장작구이지. 활활 타오른. 아이, 그게 심장 쓰였어. 하지 마. 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이, 때리. 진짜. 이리 와. 왜 이래, 진짜. 저것들이. 잔칫날 초를 쳐도 유분수지. 사람이 왜 그래? 안 그래도 이혼하고 앞길 캄캄한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어? 모르면 잠자코 있어. 아, 좋아. 그 희옥이야 네 친구니까 그렇다 쳐. 광남이 내 친구야. 서방 친구한테 말벌씨 그게 뭐냐? 내가 좀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근데 미자 걔 왜 그래? 뭐 나한테 섭한 거 있대? 그러게. 당신 미자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아, 실수는 내가 무슨. 근데 미자가 왜 괜히 그럴 일 없는데?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미자 걔 좀 야비한 데가 있어. 미자가? 아, 잘 나갈 때 안 그러더니 희옥이 저렇게 되니까 막대하는 것 좀 봐. 희옥이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숯불 피어났어. 장작구이 안에? 뭔데? 단골 고깃집에서 홍보 문자를 보냈네. 숯불갈비 세일을 한다고. 그래? 나 운동 좀 하러 가야 돼. 뭐 이 시간에? 과식했나봐. 이대로 잠을 취할 것 같다. 하여튼 이상해. 참 이상하네. 효가 엄마가 간다. 너 희옥이 너 정말 진짜 걱정 마. 바지가랑이 안 잡을 거니까. 아니 이번 주에 집을 왜 써? 돈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싼 데서 있을 순 없잖아. 아니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뭐 이 한몸 어디 갈 데 없을까 봐? 없잖아. 남이 사. 아유 너 살 집 내가 다 구해놨어. 내일 그냥 훅 들어가.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정말 사는 게 그지 같아. 구차히 죽 있겠어, 아주. 내가 그동안 풍족하게만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사는 게 원래 구차한 거야. 싫어. 나 그렇게는 다시 안 살아. 아,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할 거야. 뭐야? 아니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오빠 걱정할 때야? 어? 오키랑 잘만 살면서 아주. 아니 오키는 오키고. 희옥이는 희옥이고 아주 신나셨어. 아유, 말을 해도 꼭 그냥. 아니 그리고 나도 돈 많아. 그럼 뭐해? 그게 오키 거지 내 거야?
강한범이 희옥이 너는 참 의리가 없어. 아니 이제 와서 나 버리면 난 어쩌라고. 어쩌겠어. 내가 지금 오빠 생각할 때야? 내가 살집 구해줬잖아. 아 집만 있으면 뭐해. 나 미국 써 알거지로 도망쳤어. 달랑 이거 들고 오빠만 믿고 여기 왔단 말이야. 어떻게 살라고. 내가 진짜 아니 내가 짐작 준다는 걸 또 잊고 있었네. 아 나 정말 아 미안하다. 자 가다.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아. 자 오빠 어서. 어떡해. 아니 근데 효우가 너는 숯불을 피워놨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썰렁한 거니? 그냥 냉기가 그냥 아유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차고 선실해 와라. 아이고 이게 뭐야? 차가우면 다시 지키면 되잖아. 아유 나 정말 얘 너 이리 와 이리 와 다 너는 아니야 너는 오늘 갔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좋다. 며칠 더 계신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소리 어딨냐? 당장 오라고 해. 무슨 일이지? 애인 있다는 소리가 뭐야? 소리가 최 회장 손주한테 애인 있다고 그랬대. 정말이야? 사실대로 말해. 소리 너 애인 있어? 없어요. 근데 왜 그딴 거짓말을 해? 제가요 너무 답답해서 사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20대에는 절대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올해 만난 남자는 제 인생 망친대요. 뭐야? 아, 참나. 소리야. 네 사주는 이 할애비가 다 꿰고 있어. 어디서 요놈이. 그 사람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지사 정량 결혼 시키실 거면 제대로 시키시던가. 식품이랑 건설이 무슨 상관이 또. 뭐야? 그렇잖아요. IT 회사면 또 몰라. 지금 동방에 필요한 건요 양식푸드가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나아가서 VR 같은 테크를 건설과 융합시켜줄 IT 회사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알아봐. 걱정 마세요. 제가 알찬 놈으로 나 사람으로 잘 알아볼게요. 하긴 싫다는 사람과 억지 결혼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연애 결혼하라고. 그럼 올해 안으로 데려와. 네? 네 사주에 곧 결혼 수가 있어요. 에? 소리야. 증손주 보는 게 이 할애비 마지막 소원이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아이를. 안 돼요 할아버지. 뭐? 무조건 데려와. 안 그럼 또다시 선물을 시장에 나갈 줄 알아. 아니 왜 저러셔? 어떻게 오래하는 남자를 데려와. 돈 내놔. 대출 회수야. 그런 게 어딨어. 약속대로 선 받잖아. 약이 빠져가지고 그냥. 장사하려면 약아야지. 아유, 잘났다. 너 진짜로 만난 사람 없어? 아, 있으면 있다고 말하지. 설마 엄마를 속일까. 좋아. 대신 네가 진짜 누구 만나거든 엄마한테 꼭 얘기해. 알았어. 꼭이야. 아, 걱정 마.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할게. 대신 대출해서는 안 돼. 우량주에 묻었다 생각하고 잊어. 그러면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큰 소리 치기는. 어디 남자가 없어서 친구 남자를. 그것도 오키 남편을. 박효, 너 이제 내 손에 죽었어.
얘 자꾸 전화야? 희우가, 나 칼자루 잡았어. 네 모가지배 칼자루 내가 잡았다고. 나와라. 안 그럼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미쳤냐? 왜? 음료는? 됐고. 너 자꾸 선 넘을래? 내 말이. 박효, 너 왜 도발이냐? 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또 무슨 헛소리야. 광남 오빠가 사줬니? 광남 오빠가 왜? 광남 오빠가 더 이뻐하잖아. 냉면 먹고 싶다면 냉면 사주고, 메론 먹고 싶다면 메론 주고,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잖아? 내 돈으로 산 거야. 됐니? 너야말로 나이 먹더니 조폭이라도 된 거니? 지옥을 보여줘? 나 원참. 그럼 넌 나이 먹더니 꽃뱀 됐냐? 숯불 장작구이? 에이, 배랑 맞으려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키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넌 빠져라. 뭐? 제3자한 빠지시라고. 그래? 네가 뭔데 나서냐고. 네가 뭔데? 친구다. 오키 친구. 친구는 무슨 얼어죽어. 야, 오키한테 빨대 꽂고 사는 기생충 주제에 무슨 친구야. 뭐? 기생충? 너 지금 말 다 했어? 오키 위한 척 생쇼 하지 말라고. 너보단 내가 오키랑 더 친해. 그래? 오키랑 친해서 오키의 남편이랑도 친해졌니? 꼬리칠 놈이 없어서 친구 남편이야? 네가 봤니? 내가 꼬리치는 거 네 눈으로 봤니? 봤다! 오키 집에서, 오키 보는 앞에서 너랑 광남 오빠가 테이블 아래서 어떤 숭악한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봤어. 나 장난 좀 친 거야. 장난? 미자, 네가 나한테 뚝배기니 된장이니 염장을 지르길래 나도 장난 한번 쳐본 거야. 귀신을 속여라. 자식까지 버리고 팔자 고쳤으면 어떻게든 살아야지. 친구 남편이랑 놀아내 이혼을 해? 한심하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네가 버린 하루 오키가 키웠어. 보육원으로 갈 뻔한 불쌍한 하루 오키가 데려다 시부모 눈치 살펴가며 번듯하게 키웠어. 그런 오키 평생 등에 업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오키 등에 칼을 꽂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서 오키한테 달려가서 불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불장이나 그만하라고! 내 인생이야. 그럼 계속하겠다는 거야? 계속하겠다면? 우와! 너? 너? 너나 잘 살아. 어디서 훈계질이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루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하루가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루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네가 오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라고! 네 맘대로 하라고 했잖아. 하루한테 가서 말하든 오키한테 가서 말하든 네 꼴리는 대로 하라고. 그럼 내가 못할 줄 알아?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근데 말이다 미자야, 광남이 오빠한테 경준이 취직 부탁했다며. 네가 누구한테든 입 터는 순간
경준이 취직은 물거품 될 거야. 뭐?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네 말대로 광남이 오빠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니까. 나이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렇지. 이왕이면 고기 반찬! 예스! 나가! 나가! 왜 그래?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게임질이야? 나가! 골버릇이니까 나가! 이제 곧 동방 들어간다며. 얼마 안 있으면 백수 생활도 쫑인데 좀 봐주라. 누가 너 동방 들어간대? 누가? 누구긴? 엄마가 그랬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칼 불고 토하게 생겼어. 같이 읽어볼까요? What can I get for you? Can I get some vanilla latte? 알았어. 어. Can I get some vanilla latte? 여행 가냐? 갑자기 웬 영어? 아, 미국 가서 할 거다. 왜? 하루 오빠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거든. 같이 가야지. 그럼 꽈배긴? 정리해야지. 소리가 그렇게 한대? 아니. 안 그래도 그 무쇠팬 오소리 때문에 불쌍한 하루 오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이야. 아, 소리가 왜? 곧 죽어도 하겠대. 당장 다음 달 내일 뭐 할 수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발장인지 모르겠어. 걱정 마. 소리도 곧 제 아빠 회사 들어가게 될 거니까. 오빠가 어떻게 알아? 들었어? 소리 아빠가 그러시더라. 언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하루 어머니 모셨거든. 소리네 집에서 우리 부모님까지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 소리 곧 결혼시키고 동방에서 후계소 받게 하신다고. 그럼 그렇지. 아니, 근데 하루 오빠 어머님이 오셨어? 어. 어머님이 오셨구나. 여보세요? 저 실례지만 박하루 씨 어머니세요?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오빠랑 같이 일하고 있는 강유나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요? 오빠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긴 어떻게...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앉으란 얘기도 안 할 거야? 아니, 뭐, 앉으세요.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는 거야? 네. 사업은 잘 돼가? 꼬라지 보니까 잘 될 것 같진 않다만. 네, 뭐 그럭저럭. 너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며? 그건 또 어떻게... 그래서 갈 거야? 등심. 아니요. 안 가? 왜 안 가? 제 문제예요. 언제부터 제 인생에 관심 있었다고. 그래. 그랬지. 근데 너 대학까지 학자금 낸 건 나야. 내가 이 정도는 참견해도 되는 거 아니니?
그러네요. 후원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뭐? 갚을게요. 그러려고 했어요, 원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제가 묻고 싶네요. 왜 이러세요? 아니, 오라는 데 없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궁상 떨지 말고 실리콘밸리로 가. 제가 그렇게 보기 싫으세요? 뭐라고? 한국 돌아오시니까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냐고요. 걱정 마세요. 서로 볼 일 없을 거니까.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아니, 창업은 아무나 해? 아, 그리고 왜 하필 소리야? 아니, 제가 누구랑 창업을 하든 무슨 상관인데요? 돌아가세요. 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래.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대신 소리하고 하는 사업에서 손 떼. 소리 걔 지금 너 이용하고 있는 거야. 곧 있음 지 아빠 회사로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그럴 참이니까. 정리할 겁니다. 할 얘기 끝났으면 돌아가시죠. 저기, 그 유나라는 그 아이 말이야. 걔랑 어떤 사이야? 아주 싹싹하니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던데. 걔네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면서? 응? 하루야, 걔랑 한번 잘해봐봐. 응? 너한테 그런 여자가 필요하다니까? 상관 마시라고요. 제 인생이라고요. 아휴, 정말. 나도 나지만 너도 참. 확실히 알았어. 소리는 뭐든 할 아이다. 동방의 차세대 리더가 될 거야. 정리하자, 꽈배기. 정리하자고. 오빠는 오빠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는데 무작정 같은 길로 가자고 했으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오빠 길 가. 나도 내 길 갈게.